이제 소매를 잡으세요. 이렇게 소매 잡고 한 손을 이렇게 잡고 한 손 잡고 한 손 놓고 한 손을 멱살 잡는데 약간 위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위에 잡고 한쪽 발을 짚어요. 이 멱살 잡는 쪽 발을 짚어. 그 엉덩이 빼. 엉덩이 빼면 여기 골다리 살짝 열려요. 무릎을 이 사이로 넣어요. 넣어서 손목 밑으로 넣어서 그냥 발톱은 옆구리에 대고 손목 밑에 위로 빼지 말고 위로 빼면 무릎이 얼굴에 붙으니까 아래로 빼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멱살을 너무 밑에 잡고 발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멱살도 위쪽으로 몸 옆으로 잡고 무릎이 옆으로 가서 제각선으로 전반이 되게 해. 그다음 왼발 예전에 여기나 지금 뚫어차는 기분이나 오른발은 차서 가위차기 하듯이 가위차기 할 거예요. 이렇게 손을 못 짚게 몸에 붙여요. 이렇게 딱 붙여. 붙이고 건강에 상대방 체중을 실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지금 바로 앉아있어서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밑당해야 돼요. 밀었다 당기면 체중이 여기 딱 실려요. 당기면 이쪽 쳐다보고 가위차기 빵 해주고 올라타 그리고 베이스 잡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돼요. 여기서 손을 잡고 한쪽 손을 놓고 멱살을 잡아요. 멱살 잡는데 너무 밑에 말고 쇄골로 아직도 목 옆에 잡고 멱살 잡은 발이 짚어 그리고 엉덩이 빼 빼면 무릎이 겨드랑이 살이 들어가서 손목 밑으로 잡고 발등을 옆으로 벌어져요. 자, 발을 내야 돼요. 밀당해야 돼. 이걸로 밀었다 당겨. 당기면 상대방이 나한테 실려요. 정강이 실리는 순간 이 양쪽 다리를 가위차기 계속 이쪽 쳐다보고 이쪽 옆으로 밀어내야 돼. 그리고 손을 넘어갈 때 손을 이렇게 놔주면 손을 짚게 돼요. 그래서 몸에 딱 붙이고 아이차기 계단 올라가시면 됩니다.